한 번 들어가는데 두 번 써가지고 들려드리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신 있어졌나요? 네. 오, 한번 먼저 그렇죠.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이구아나. 이구아나. 아이 지. 아 선생님, 네. 하기 전에 먼저 치면 안 돼요. 어? 먼저 치면 안 돼요. 먼저 치는 게 뭔데? 그래요. 아, 알만한 단어를 먼저 치시면 안 돼요. 아니, 싫어요. 아, 그러니까 먼저 치시면 안 돼요. 빨리 해요, 그래. 네. 선생님, 그건 선생님 판단합니다. U, A, N, A. 오케이, 맞았고요. 계속해서. 이 발음이 Turtle. 빠르게 하면 Turtle. 오케이. T, U, R, T, L, E. 오케이, 맞았고요. Pet.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금붕어는 뭐죠? Goldfish. Goldfish. G O L D F I S H. 오케이, 좋고요. P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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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R O T. 오케이, 훌륭하고요. Have. Have. H A V E. E를 근데 왜 시험지에 T처럼 썼어? 중간에 여기에 요 부분, 요쪽 윗 부분이 끊겨갖고 T처럼 보여. 어 그래요? 예. 그럼 그래서 Hamster. Hamster. H A M S T E R. 오케이, 오 쓰기 모두 맞았고요. 뒤에 구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뭐가 떨릴 것까지 있나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한 대로 나오겠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너 애완동물 갖고 있어? Do you have pet? Do you have a pet? 그렇죠.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줄 거. 먼저 have의 뜻이 뭐고? 가지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을 때도 있고 does가 숨어있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두가 숨어있다가 you have는 무슨 뜻이에요? you have 너 가지다. 너는 가지고 있다예요. 너는 가지고 있다. 이걸 보고 누가다라 합니다. 누가다. 누가? 네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오케이. You have는 너는 가지고 있다인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do를 일로 보내면 do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죠. 그래서 do you have 해서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거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어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란 뜻이에요. 아, 영어 문장에서는 우리말,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하나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네. 영어에서는 뭔가 셀 수 있는 거 한 개가 문장에 나오면 문장에서는 반드시 이 어를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의 뭐뭐뭐 이런 걸 영어에선 써준다는 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네. 오케이. 자,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Yes, I do. I have a pet. 아, a pet이 아니야. Yes, I do. I have a parrot. 진정하시고요. 코 가리시고요. I have a parrot. 됐습니까?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을까요? 하다시 대신 왔겠죠. 그래서 뭐 대신 왔을까요? Yes, I. I.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do는 뭐 대신 왔냐? Yes, I. Yes, I have a pet. 아. Have a pet이 뜻이 뭐예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고 무슨 시예요?
어떤 아 하다시 하다시. 그래서 그래서 do로 대신 have a pet 대신에 do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Yes, I have a pet 대신에 줄여서 yes, I do. 그런 다음에 애완동물 중에 한 가지 종류인 뭐를 가지고 있다? 앵무새. 어 영어로 parrot. parrot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앵무새 한 마리니까 문장에서 사용할 땐 어를 쓴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 마리 갖고 있으면 얘를 쓸 수가 없고요.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앵무새들이라고 S를 붙입니다. I have parrots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또 물어보겠죠.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Crayfish. 고일피시예요? 골드피시 아니에요? 골드피시. 골드가 금이잖아요. 네. 고일피시가 아니고 골드피시. 골드피시요? 예, 골드피시잖아. 금붕어 왜 골드예요? 어? 금붕어 왜 골드예요? 예, 금빛이 나니까. 아. 두는 뭐 드셔봤어요? 두는 have a pen. Yes. Yes, I have a pet. Yes, I have a pet. I have a goldfish. 금붕어도 애완동물의 한 종류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전 강아지를 옵니다. 선호하는데 강아지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I have a hamster too. too는 또한 역시 이런 뜻이고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a dog. 뭐 강아지라면 pupp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름이에요? puppy 강아지. 아. 걔는 dog. 그러니까 I have a puppy. 강아지가 있어. 뭐 puppy가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dog. 도구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준호.